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부터 제가 훨씬 보기가 편하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존까지는 그냥 엑셀 화면만을 보여드렸었는데 오토소닉스 채널에 생뚱맞게 피파 랭킹이 올라갔죠. 네, 요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하느라고 요거 한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트렌드인데 11월이 다 끝날 때 방송이 올라가는 점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차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됐는지, 브랜드가 이게 지금 전체 브랜드예요. 수입차 협회에 등록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의 판매 대수입니다. 1월달부터 쭉 보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벤츠가 늘 1등을 해왔죠. 6년 연속 1위를 했던 메르세데스를 BMW가 여름쯤부터 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판매 순위를 따라잡았죠. 그래서 할인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BMW가 할인을 더 많이 하기도 했고,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미니, 포르쉐 이렇게 판매 대수 올라간 거 보세요. 몇 대 차이 안 나죠? 벤츠는 지금 대기 계약이 밀려 있는 차가 많고요. BMW는 대기 계약 밀려 있는 차가 12월 달부터나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차를 할인해야 되는, 모델이 변경되는 그런 차종들이 있습니다. 아우디가 디젤 게이트 이후에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판매 대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우디 Q4 이트론입니다. 자, 10월달 판매 대수를 1위부터 15위까지 일단 끊어서 보면은요, E클래스 5 시리즈가 1, 2위를 하는 거는 언젠가부터 당연해졌죠. 그 다음이 원래 아우디 A6나 렉서스 ES가 있어야 되는데, 아우디 Q4 이트론이 판매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난 판매 대수를 기록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GLE와 GLE 쿠페에 합산된 판매 대수를 전 세계에 뿌립니다. BMW는 X5와 X6를 개별 차종으로 보는 거고, 벤츠는 GLE와 GLE 쿠페, GLC와 GLC 쿠페를 묶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지우고 보면은 GLE가 X5보다 훨씬 많이 판매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얘는 두 개 차종의 합산이고, X5와 X6를 합치면 1263대로 BMW가 더 많이 판매된 게 됩니다. 그 통계의 오류죠. 그래서 이제는 뭐 X5나 GLE 같은 대형 럭셔리 SUV 판매 순위가 10위권 안에 올라가는 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당연해졌고, X3는 워낙 인기가 많고, 폭스바겐의 ID4가 아우디 Q4 이트론과 똑같은 차죠. 엄청난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아우디 A6 잠깐 나가 있어, 뭐 이런 정도 판매 순이네요. 카이엔은 줄 서 있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561대가 찍혀 있으면 그냥 이번 달에 입항된 게 561대인 겁니다. 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수량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렉서스 NX가 순위권에 올라왔네요. 16위부터 30위까지 그래픽으로 또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CLS, A클래스, GLB, 이제 벤츠의 나머지 차종들도 순위권에 꽤 올라와 있고요. 또 렉서스가 순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벤츠 지바겐 335대나 판매된 2억 5천에서 3억짜리 차,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대를 가격 형성하고 있는 S클래스가 21위로 판매 대수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한 달에 1000대씩 팔렸고요. 도요타 라브4는 미국에서 판매 1위를 하는 차가 어느샌가 한국에도 순위권, EQS 세단, EQE 세단, IX3, SUV, 폴스타 2, 이렇게 전기차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GLS, 벤츠 GLS와 GLS 마이바흐의 합산 수량입니다. GLS 580, GLS 600 마이바흐라는 1억 7천 8천만 원짜리랑 2억 6천 3억 원짜리 순위권에 쭉 올라왔습니다. 지프 할인 많이 했죠. 뭐 할인할 때 소비자가 올려놓고 할인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소비자가 올려놓고 제가 받고 판매하는 차랑 경쟁을 하면 올려놓고 할인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할인할 때는 할인하는 거고 가격 오르는 건 가격 오르는 거고, 따로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벤츠 EQA, BMW i4 이렇게 전기차 순위가 올라가 있고, 레인지로버가 112대나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판매 순위에서 1위가 BMW, 2위가 벤츠인데요. 세단의 경쟁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요? E클래스 5시리즈가 엄청나게 판매가 됐고, 3위가 S클래스고, 그 다음에 3시리즈, 7시리즈, C클래스 순서네요.
그래도 옷 시리즈가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판매 대수가 꽤나 비슷해졌습니다. SUV 대결에서는 어떨까요? 벤츠는 세단, BMW는 SUV. 역시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X5와 X6, GLE와 GLE 쿠페, BM이 더 많이 판매가 됐고 X3와 X4, GLC와 GLC 쿠페도 BMW가 더 많이 판매가 됐고요. X7은 페이스리프트가 12월 판매 중지 상태고요. GLS는 8기통 가솔린 엔진 판매 중지가 풀리면서 누적된 계약에 대한 판매 대수가 풀리기 시작한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판매 순위 1위를 한 BMW의 전차종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누적된 판매 순위를 보면은요, 5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판매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X5, X3, X7, X4, X6, 거기에 6 시리즈 GT까지 X1도 있네요. BMW의 판매 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패밀리카고 대형차, 중형차 이상급 모델들입니다. 의외죠? 스포츠성이 강한 브랜드인데 이런 판매 대수가 나오는 거는 패밀리칸데도 재밌더라, X7처럼 엄청 큰데도 재밌더라, 가족을 태웠는데도 재밌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8시리즈 판매 대수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오는 거는요, 8시리즈 신형 M850i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존 840i 가격에 850i를 판매를 해버리니까 판매 대수가 쭉 올라오는 겁니다. X3와 iX3의 판매 대수를 합산을 해놓은 거고요. 4시리즈와 i4의 판매 대수를 합산해놓은 겁니다. 근데 4시리즈 X3 판매 대수 어마어마하네요.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는 참 좋네요. 근데 이게 완전 노가다라가지고 보시는 분들께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클래스와 S클래스, 이게 벤츠 판매 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E클래스와 S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클래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죠. E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CLS랑 E클래스랑 CLS 판매 대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런 차들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구나. 벤츠는 나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봤을 때의 만족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차의 성능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E클래스는 한국에서 정말 사랑받는 세단이고 S클래스는 플래그십의 대표적인 세단이죠. GLE와 GLC, GLB, SUV의 판매 대수가 올라온 것도 눈에 띕니다. 자, 이 화면은 순수하게 이 차를 가지고 계시는 혹은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세부 차종이 어떻게 판매됐나를 보는 건데요. BMW X5는 디젤과 가솔린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됐고 X6는 가솔린, X7은 지금 판매 중지니까 의미가 없고 신형 나오면 봐야겠죠. X3는 압도적으로 가솔린 모델, iX3 전기차 모델, X4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가솔린 모델이 많이 판매가 됐고요. BMW의 세단을 살펴보면 사륜구동 선택이 가능한 X드라이브가 있는 530i의 판매 대수가 가성비가 뛰어난 520i만큼 나갔다. 요게 좀 중요하고 M550i, 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M5가 부담이 된다면 M550i를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권장하고요. 7시리즈도 이제 판매가 끝났고 12월부터 풀체인지가 나오니까 얘는 그냥 의미 없는 차트. 620DGT, 630iGT 뭐 비슷하게 나가네요. 3시리즈도 페이스리프트 판매 대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 없고 4시리즈 골고루 나가는데 전기차가 짱이네. 자, 메르세데스는 세단을 먼저 봐야겠죠. 미친 듯이 판매 대수가 나온 E250. 벤츠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E250 판매 대수가 급증을 합니다. 친환경차 비율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저공해 3종인 BMW에 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솔린 모델 중에 저공해 3종이 되는 차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E250이라든지 EQE 세단, EQS 세단, 이런 차를 메르세데스에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되면 E250, EQE, EQS 이런 차들은 할인을 기대해보는 차종이 되는 겁니다. S클래스는 가솔린 모델이 거의 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그렇게 안 나왔구나.
자, SUV를 보면은요, GLE 디젤만 팔렸죠, 거의. GLE 쿠페도 마찬가지로 디젤 중심으로 판매가 됐고요. 이렇게 디젤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차를 많이 팔아야 비율에 맞게 팔 수가 있습니다. GLB도 220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없애버리고 200D로 대체하면서 이 정도 판매 대수를 끌어내는 모습. 없으니까 차가, 그죠? 대신에 AMG 35 역시 차잘알들이 참 GLB를 많이 타는 것 같아 보면은요. 250을 안 사고 AMG 35를 사버리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고 얘가 아니면 그냥 아싸리 전기차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0월달까지 수입차 판매 추이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요 다음 방송에서 수입차가 어떻게 한국 시장에 형성이 됐고 어떤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깊이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할인 시장이 왜 열릴 것인가, 금리가 인상을 했는데도 왜 수입차는 멀쩡한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룰 건데요. 궁극적으로 방구석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랑 현장에서 제가 차 리뷰를 하는 거랑 여러분께 다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차를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보시는 분의 뭐 비율도 있겠지만은 재미로 보시는 분의 비율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유튜브 쇼츠에는 조금 재밌고 신선한, 약간 제가 좀 망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다소 유튜브 특성에 맞는 자극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볼까 생각 중이고, 메인으로 올라가는 방송에서는 기존대로 정보성으로 운영을 해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그걸 좆댓구라고 합니다. 욕 같죠, 약간? 어쨌든 좆댓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차트를 공부하려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정리가 싹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패턴까지 정해놓은 상태니까 12월 방송부터는 원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여러분의 좆댓구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